의외의 출제 포인트, 오캄의 면도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처럼 더 복잡한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가정하지 않고, 무언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독립적인 정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여기에 제시된 단순성의 원리가 바로 오캄의 면도날입니다. 옛날에 논리학자 오캄이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은 단순한 설명을 택해라 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불필요한 존재를 면도날로 다 날려버리라는 거죠. 참고로 이 오캄 선생님께서는 논리학이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 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오캄의 면도날은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우주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운동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대요. 더 복잡한 수많은 원을 가정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지동설을 택했다. 이게 바로 단순성의 원리가 탁 적용이 되는 거죠. 단, 이론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게 참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경쟁 가설들이 있을 때 이론을 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서 쓸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되 그 이상으로 더 단순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As simple as possible. 여기까지는 오캄의 면도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단순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 많이 통용되는 용어는 아닌데 오캄의 빗자루를 주의해라. 어떤 게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다 쓸어버리는 거. 이걸 오캄의 빗자루라고 현대의 학자들이 재미있게 만들었거든요. 불필요한 존재를 면도날로 날리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들마저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거. 이런 오캄의 빗자루를 주의하라가 But not simpler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도 이렇게 알고 보니까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지문도 새롭게 보이고 재미가 있죠?